우리나라 일반적 홀레품과 강릉의 홀레품이 다른 점은 강릉에서 혼수품목 1위가 도포라는 점이다. 강릉 도포는 신부가 신랑이 해주는 홀레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혼수품으로 신랑은 도포를 결혼해서 조상의 인사나 제사 드리는 날 자신이 죽었을 때 입고 가야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도포처럼 평상시에 입지 않고 위세 가지 경우에만 입는다. 현재에도 강릉에는 홀레용 도포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집이 많다고 한다. 강릉 도포는 강릉 지방에서 자라는 사물을 가지고 짠 삼베를 의료로 사용하였고 이를 강포라고 한다. 지금은 삼척에서 삼이 많이 재배되므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색은 원래 삼베가 지닌 색이고 누런빛이 나고 여기에 치자물을 들여 고운 노랑색이 나오게 한다. 강릉 단오제를 기다려 좋은 삼베를 골라 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포는 여자가 시집올 때 해오는 의복인데 만약 여자가 해오지 않으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한다. 즉 딸이 시집을 갈 때 사위 도포와 같이 만들거나 시집갈 딸이 없으면 이웃집 딸이 시집갈 때 같이 만든다. 오래되어 새로 만들 때도 환갑이나 생일을 맞아 만든다. 이런 도포는 죽으면 태우지 않고 저승으로 갈 때 입고 간다. 강릉 도포는 정식 부부 집안은 동정을 달지 않고 혼례를 치르지 않은 부부 집안은 동정을 단다. 선천과 부천은 서로 혼인하는 것을 꺼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풍습에서도 보이듯이 도포를 착용할 때도 동정의 의무로 구별하였다고 한다. 강릉은 예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홀릿이 유난히 많은 예물을 시댁에서 내어놓았다고 한다. 강릉은 옛부터 도포를 다른 지방보다 많이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부는 혼수품목인 도포는 조상께 예를 지키기 위한 일등품목으로 수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전통이지만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배를 사와 그 배를 가지고 도포를 만들어 시집갈 집안에 도포를 준비하는 마음만은 전승되어 오고 있다.